7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좀 여름이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 계획 세우시는 분들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뭐 우리 국민 100명 가운데 무려 60명 이상이 벌써부터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떠나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가 여름 휴양지 1위로 뽑혔다고 하네요. 와, 좋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경기 불황 여파 때문에 해외보다는 그리고 국내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행 가실 때 좀 알뜰하게 챙기는, 우리 실속으로 챙기는 알뜰족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리고 혹시 또 휴가를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오늘 화면으로 아주 시원한 내용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반가운 고향 마을 소식 본격적으로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은지 씨가 준비하고 있죠? 네, 어릴 적 방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갔던 추억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뭐 밀린 공부하랴, 영어 캠프 가랴, 방학이 더 바쁘죠. 올 여름만큼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이곳에서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평창 봉황마을로 안내합니다. 강원도 유수의 계곡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풍광이 수려하다는 금당계곡. 그 안자락에 멋진 자연 풍광을 품고 넉넉한 마음까지 품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봉황마을에서 함께한 힐링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금당 계곡이 굽이쳐 흐르는 마을 중에 하나인 봉황마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멈춤해 두시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봉황마을에서 신나고 시원한 하루 보내보자고요. 해발 650m, 마을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봉황이 아니면 접근을 못한다는 일명 봉황마을입니다. 물이 열리는 곳, 개술이라는 이름을 지닌 만큼 산 좋고 물 맑은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고 아담한 마을에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수록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봄을 찾게 하는 기분이랄까요? 귀에 들리는 건 오직 새소리와 물소리, 덕분에 귀부터가 아주 편안했답니다. 토양은 비옥하지만 평평한 땅이 없어서 주로 밭농사를 짓고 계셨는데요. 대화면의 자랑인 대화초의 원조 마을이라고 해요. 마을 구경 중 최고의 수확은 주민들과의 만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들 오늘 모여 계시고요. 오늘 뭐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 다들 모여 계시고. 우리 마을 대청소도 하고 네. 마을 풀베기 작업도 하고 우리 다 모여갖고 이제 즐겁게 좀 간식하고 있는 거예요. 유난히 주민들끼리 단합이 잘 되는 봉황마을. 불쑥 찾아온 불청객도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들어오면서 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을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오죠. 마을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개수리 봉황마을은 평창 군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금당 계곡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창 군의 5대 산 중에 하나인 금당산을 비롯해서 장미산, 덕수산이 있는데 자연 야생화들이 많이 만발해 있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 야생화라든가 그 철쭉을 그 관람하기 위해서 네. 많이 찾아오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마을 안내를 자청하고 나선 어르신과 함께 본격적인 마을 구경에 나섰는데요. 그렇게 10여 분을 걷다 만난 마을의 대표 명소입니다. 금당 계곡의 여러 풍경들 중에서도 백미로 손꼽히는 봉황대인데요. 네, 흙 한 줌 없는 울퉁불퉁 거친 바위에 어떻게 나무가 뿌리를 내렸을까요? 자연이 빚어낸 신비한 풍경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여기 아주 그 촌부가 명당 자리라고 해서 자기 조상님을 묘를 쓰려고 땅을 파는데 네. 봉황이 날랐다 해서 그 땅을 팠더니 땅에서 봉황 새가 날랐다 해서 그 다시 그 궁을 묶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소나무가 지금 세 그루가 있고 이것처럼 네 그루에서 이게 진짜 조상이고 저 것이 자녀 후손 소나무라고 해요. 그래갖고는
공항마을이라는 이름답게 멋진 풍경 속 재미난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얽혀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다 나왔어. 들어.